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레 이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봉독할 때 자꾸 틀릴 때가 있어요. 저는 다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다시 듣습니다. 제가 한 설교를. 근데 보면 성경 목독할 때 꼭 틀려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간만 나면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을 소리내서 읽고 했더니 오늘은 한자도 안 틀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 읽을 때 자꾸 틀려서요. 이게 습성인 것 같아요. 죄의 속성. 그리고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을 안 하는 꼭 거기에 내 것을 애도하고 빼는 이런 어떤 죄의 속성 이것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천국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깨어있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붙어있으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힘드시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도 있잖아요. 우리도 있어요. 그거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이기는 거죠. 불안을 바꿔서 담대함으로 바꾸고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을 저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염려를 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이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팜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한 주를 주님의 고난의 주간으로 명명하고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한 주간 우리들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 그리고 정말 피 흘리심 그 고통 그리고 우리를 위한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구부러진 부분을 피고 썩어진 부분을 잘라내고 그래서 아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그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 임한 그 역사일의 가장 큰 재앙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로 쫓겨난 그 40년의 그 외롭고 고독한 그 기간 양을 치고 정말 들판에서 그 삶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이 시대보다 이 시간보다 더 힘든 시간을 모세는 겪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애굽의 최강의 나라의 왕자로 살 때 그의 부귀영화 영화 부귀영화 정말 권력 또 어떤 그 물질의 풍요로움 이런 그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이 시간보다 더 힘든 시간을 그랬던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지냈던 40년은 더 힘든 기간이 아니었을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왕자로 살았을 때는 너무나 바빴을 거예요. 그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공부도 하고 뭐 왕자로서 어떤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양들을 치며 그 한가한 시간을 보낸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모세의 그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삶은 앞으로 40년의 사역을 위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우리 일생에서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동시에 할 일을 다 놓고 집에 있다 보니까 정말 허전한 시간, 한가한 시간을 또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을 헛된 시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 헛된 시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악하잖아요. 이 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중요합니다. 이거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아껴야 돼요. 세월이 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헛된 시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 힘든 이 시간이 모세의 40년을 위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 백성들에게 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모세의 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한 400년, 430년 그 노예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천국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여서 그들은 11일 만에 가나안 땅 접견 아주 금방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거기서 바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의 명령대로 그냥 들어가서 점령하면 되는데 결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 이거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은 뭐예요? 현실이 두려워요. 현실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더 두려워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고난의 광야로 다시 쫓겨나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1세대가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40년 광야 생활이지 여러분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그들이 부르짖었죠.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렇지만 그들은 물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이렇게 곡식이 풍성한 애굽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노예로서의 고통은 없는데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이들은 또 육의 속성 뭐가 나와요?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렇게 짐승처럼 부림받았던 건 잊어버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절규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아니 고기 먹었던 것만 기억하고 채소 먹었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 지금 물도 없고 그리고 곡식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형벌 중에 형벌이요 훈련 중에 훈련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들이 그 모습을 조금 맛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토록 힘든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죠.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이 있죠. 이 소망 무엇인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에, 천국의 소망, 영원히 사는 천국의 소망. 이 땅도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삶은 장막과 비유하고 있어요. 멋있게 살아야죠. 근데 승리해야죠. 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죠. 이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이제 올라왔습니다. 2세대가, 3세대가 다시 올라온 것이죠. 20살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요단 동편의 강국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왕 옥도 아주 전쟁을 통해서 제압을 했습니다. 그 땅을 또 차지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그때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이 그 바쁜 걸음을 잠시 스톱시킵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그때 잠시 발걸음을 잠시 세웁니다. 지금이 바로 절정의 인간으로 생각할 땐 지금이 바로 최상의 기회인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을 점령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들은 사기가 최고로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절대로 너의 능력으로는 그런 그들에게 너의 힘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점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으로, 우리의 그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없이. 나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못 들어가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모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회상을 시킵니다. 모세의 이 해고와 명령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1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왜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가나안 땅은 약속이 된 거예요. 네. 오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간단히 요약하면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1절에 나와요.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첫째는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예. 규례와 법도는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엄청난 재난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길과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서 여러분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보서 3장 16,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15, 16,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디모데지만 각자 나로 들어야 돼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예,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 정말 깨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속이는 자가 돼요. 예. 여러분들 마음으로 듣는 말씀은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예. 아까 우리 혜림 자매가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해요. 10명만 이 안에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와서 반가워 그랬더니 울컥울컥하면서 얘기를 제대로 못해요. 예. 그 반가워 그 말에 언어가 울컥해. 예. 여기에 시원자매 예. 또 울컥해. 예.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예. 마음으로 부딪히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 없이 그냥 예. 아무 감정 없이 얘기하면 그냥 하 웃고 말겠죠. 울컥해.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면 하, 그래.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감동 있고 감격 있고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말씀은 새 힘을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능력이 생겨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 능겨요. 주님의 능력을 주셔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마음으로. 자, 두 번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아주 중요하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야 돼.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까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을 읽고 소리내서 읽고 영어로 듣고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한번 읽고 또 사무실에 와서 제가 한번 더 읽고 이곳에 와서 또 읽고 그러면서 혀를 굴리고 막 그랬어요. 왜? 가감하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게 혀가 잘 안 돌아가요. 그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꾸 빼. 자꾸 둬야 다른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도 한번 녹음해 보세요. 목사가 그러니.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 안에서 노리겠더니 오늘 안 틀리잖아요. 그대로 읽을 수 있잖아요. 가감하지 않았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의 의견의 지식을 덧붙입니다. 예. 내 생각을 덧붙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을 거기다 싹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기 어려운 말씀을 싹 빼버리고 자기의 논리에 맞는 말씀만 거기다 싹 집어넣고 그리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에서 가감하지 말라.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버릇은 초창기부터 있어요. 창세 후 아담과 이브를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먹지 말라 그래서 잘 들으세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먹지 말라 요거 기억하시고 반드시 죽으리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브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먹지도 말고 거기다 뭐를 붙여요? 만지지도 말라를 붙여요.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속입니다. 세탄은 속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예. 먹지도 말고 거기에 만지지도 말라를 덧붙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뺍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들, 죽을까 하노라는 이 말은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참 간사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깨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믿을 때,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네.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아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 마음대로 빼고 주님의 뜻이 아닌데 마음대로 더하고 하면서 말씀을 오염시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뱉는 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닌 영적인 바이러스로 오염을 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바이러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울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풀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과거를 우리가 자꾸 감추거나 과거를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죠. 뭐예요? 바알보울의 죄. 바알보울의 죄. 예. 우상 숭배에 했던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잊어버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 예. 과거 내가 바울 같이 살았던 그런 청나라 했던 그런 것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모압 여인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뒤에서 조정했죠. 예. 그 모압 여인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들과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음행이신 풍요이신 그 모압의 신이 바알 신이죠. 그래서 이 바알 보울에게 절하며 우상의 제물을 그들이 먹었어요. 무서운 죄를 진 거예요. 예.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죽은 숫자보다 그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면 대단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고 싶은 치욕스러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일본의 그 치욕스러웠던 일들을 감추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이런 것들. 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했던 일들을 정치가들이, 권력자들이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다르게 만들고 서로들 간에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감추려고, 세상은 감추려고 그래요.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책들을 보면요, 거기가 위대해요 다. 예. 감춰요. 과거에 불미스러웠던 일들을. 예. 지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의 치욕스러운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며 이 사건을 교훈 삼으라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기뻐할 때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 죄들을 우리가 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정말 너무나 죄악 속에 빠졌던 나, 무죄했던 나를 간증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거듭났어요.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요.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기뻐요. 하던 우리들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과거의 간중에 어느 날 슬그머니 사라져버렸어요. 자녀들을 낳고 성장하고 장성하다 보니까 과거의 간중을 슬쩍 빼버려요. 그리고 나를 미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가 있죠.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디 가든지,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말레알 문화. 이번에 우리 코너스톤의 고등부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이 참 좋은 학교 많이 들어갔어요. MIT 들어가고 저기 뭐 칼 UCLA 뭐 버클리 할 것 없이 참 이번에 많이 좋은 학교를 들어갔어요. 바울은요 가말레엘 문야예요. 그 시대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도 아주 좋아요. 이런 걸 자랑하지 않고요. 그분은 뭐를 자랑합니까? 예.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자기가 잔인하게 죽이는데 중인을 섰던 것을 간증합니다. 결국 나 때문에 죽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서 죽은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죄인 중이 괴수라고 합니다. 예.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똑같은 간증을 어디 가든지 누구 앞에서도 이 간증을 그분이 정하는 그날까지 계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네 번째 사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바로 이거예요. 오늘까지 다 생존했어요. 여러분들 네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 꼭 붙어있으면 죽어도 살아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붙어있으면. 네.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 꼭 붙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꼭 붙어 있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두려워 떨어요. 저들의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힘들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또 봉사를 하다가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시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저도 가끔 목사지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아,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가끔, 아주 가끔. 그런데 제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 꼭 붙잡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오늘 여기까지 쓰게 되고 이렇게 보람 있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를 떠나면 생존할 것 같았는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이것이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 권면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과실을 맺을 수 없느니라. 붙어있어야 됩니다. 절벽을 바위를 타는 분들을 보면 바위에 꼭 붙어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 이 소리예요.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명령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는 풍랑을 맞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떠나서는 저희들은 안 됩니다. 말씀을 꼭 붙잡아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에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했어요. 다섯 번째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 행하라. 이것이 힘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총명이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나는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칭찬하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면 가끔 요새는 그런 일이 드물지만 떠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이륙하기 전에 조종사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이 다 보입니다. 와, 위에 앞에 옆에 엄청난 계기판이 있어요. 저걸 어떻게 조종하나 그래요. 그러나 조종사들은 그것을 다 배워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조종할 수 있어요. 어설프게 아는 조종사가 제대로 계기를 모르는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모른다면 말씀을 너무나 모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나 모른다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가 너무나 모른다면 항상 오해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무나 읽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모르면 세상 방법과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 살게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내 마음을 지켜 이 세상을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잘 모르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노예가 돼요. 오히려 세상을 배워서 세상처럼 살려고 그래요.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지만 세상 방법 그대로 모든 것을 따라하고 있어요. 아니 많은 교회가 사역하는 걸 보면 세상 방법을 사용해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 물결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물고기는 그 물결을 거슬러 막 올라가요. 어떤 물고기는 폭포로 올라가요.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자, 여섯 번째 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저는 올라오기 전에 선데이스쿨 워십 서비스 우리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만드는 선데이스쿨 워십 서비스 25분짜리 동영상을 어젯밤에
제가 집에서도 봤고 오늘 아침에 제 방에서도 한번 쭉 보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광고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이 올해 우리들이 띠미잖아요. 에디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합니다. 매일 오전 11시 24분에 5분 동안 코너 손에 온 가족이 잠깐 모든 걸 수답하고 5분 동안 기도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다음에 기도합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는 분들은 눈을 뜨고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떠세요? 4주 동안. 이번에 네 번째로 나온 비디오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도 기도를 강조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해. 여러분들, 모세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받을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모든 세대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 다윗.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그 붙어있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바로 지금이 엘리야 때처럼 우린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이 나라는 분명히 귀한 나라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반드시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은 분명히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8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지막 일곱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대신, 불안해하는 대신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 그 감사가 폭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 지옥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알게 되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 비둘실에서 사역하는 바비 형제, 또 우리 학교 형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저 안에 있으면 사실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경배와 찬양 올려드릴 때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드리고 있어요. 감사해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짐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너만 그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야. 너만 기억하면 안 돼. 예. 너희 자손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 알게 해야 돼. 이게 명령이에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9절 초반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힘써 지켜야 돼. 여러분들 마음은 모든 일들이 잘 되다 보면 풀어지기 쉬워요.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쉬워요. 아니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래. 내 마음을 함께 지켜야 돼. 사단이 심어주는 교만한 생각, 편리한 생각, 이기주의 등등을 모두 물리치기 위해 늘 마음을 힘써 지켜야 돼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보람있게 성도들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밤잠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직장 나가고 사업을 하고 달려왔지만 코로나로 이런 환경, 이런 삶이 되고 보니 그동안 그렇게 바쁘게 달려왔던 나의 삶 중에 진실된 삶, 거짓된 삶, 안개 같은 삶, 이 시간이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비들 중 최후의 승리를 한 다윗, 무명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성공한 다윗, 그가 말년에 자기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전 이걸 믿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꼭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오늘은 팜 선데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비추어 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신은 옳다고 자기는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의 삶이 현주소는 엉뚱한 곳에 그릇된 곳에 서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십시오. 마무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우리 종산 형제가 큐티 말씀을 쉐어해 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아주 예수를 잘 믿던 분이었대요. 평양 대부흥운동 때 아마 예수를 영접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 없앱니다. 목사를 죽이고 성도를 잡아서 죽이고 아우지 탄광을 보내고 엄청난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응산 형제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잘 사는 주지이셨던 것 같아요. 땅이 많은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할아버지인데 신앙 때문에 그 재산 놓고 본토 친척을 떠나 이 소리죠. 모든 땅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빈손으로 가족을 데리고 남한으로 피난 오셨다. 그럼 그 다음이 생산되죠. 부산에 피난 왔던 그분들이 얼마나 극한 가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신앙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본토 친척을 떠난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응산 형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기도로 한답니다. 식사 기도. 그러면 얼마나 기도가 긴지. 네. 감사의 기도가 가득 차고 북한에 있는 뭐 그 회복되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 중에 감사의 기도가 가득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밥이 다 식었고 국이 식었대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식은 밥을 먹었대요. 이런 간증을 하는데 아 참
저는 솔직히 밥이 식을까 봐 빨리 기도할 때가 많은데, 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모든 걸 놓고 내려온 할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남으로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엄청난 처음에 고생을 했는 그들. 그러면서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나중은 어떻게 되셨을까? 분명히 잘 살았죠. 잘 살았으니까 응산 형제를 미국에 유학 보냈지. 그리고 응산 형제가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것을 보면 할아버지의 믿음이 고귀하셨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려가지를 들고 춤을 추며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민중들, 그러나 나중에는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한 주일 동안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39대 채찍, 침뱉음, 가슴 연류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까지 내가 져야 될 그 짐을 지시고 올라가신 주님,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팔의 못작 못으로, 양발의 못으로 머리에 든 가슴의 일관, 심장에 그 날카로운 창으로 푹 찔러서 온 피아물이 다 쏟아지시고 나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힘차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의와 희락과 화평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드리며 감사드리며 결단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나를 채울 수, 조금 빨리 가사를 줘야 돼.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이 시간 헌금을 통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